전라도식 오리탕은 미나리가 본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리가 본체인 전라도식 오리탕을 만들려고 하는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 제가 일과 자격증 시험과 독감에 걸려 컨디션 난조로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엄마가 해준 미나리를 듬뿍 넣은 오리탕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타지에 직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엄마 레시피만 빌려 직접 오리탕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남이 해준 요리가 가장 맛있지만 뭐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직접 해먹어야죠 뭐. 저는 오리를 다듬을 줄 알아서 직접 다듬지만 근처의 시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파는 곳에 가면은 직접 손질도 해주니까 그쪽에서 사서 하시면은 더 편하시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전라도식 오리탕은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간 진한 국물에 미나리를 샤브샤브 느낌으로 해서 먹는 건데요. 솔직히 오리는 미나리를 뽐내줄 주조연입니다. 명색이 오리탕인데 오리가 조연이면 조금 그러지만 미나리가 더 맛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 사소한 부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오리탕 레시피가 진짜 간단해 설명할 게 없어 영상을 채우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오리를 한번 데쳐 기름을 빼주는 과정인데요. 오리에 있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서 뭐 그렇게 기름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깔끔한 맛을 위해 오리에 기름을 빼주려고 합니다. 이제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다진 마늘 조금을 넣어준 뒤 오리를 넣고 푹 구워주면 됩니다. 된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텁텁해지니까 조심해주세요. 오리탕을 끓일 때 거품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거품에 있는 감칠맛 성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굳이 거품을 제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탕이 어느 정도 구워지면 들깨가루를 넣고 다시 한 번 더 푹 끓여주면 됩니다. 오리탕을 끓일 때 굳이 다른 야채를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기호에 따라 파나 양파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파를 넣어 좀 더 향긋함을 살리려고 넣었습니다. 전골냄비에 따로 오리탕을 담아준 뒤 버너로 끓이면서 중간중간 미나리를 추가해주면서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나리를 무조건 초장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새콤한 초장과 기름지고 진한 국물에 푹 담궈진 향긋한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내가 이걸 먹기 위해 고생했구나 할 정도로 그간 고생하고 아팠던 기억들이 싹 씻기는 듯한 기분이 드는 맛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으니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은 꼭 드셔보시고 한 번이라도 드셔본 분들은 꼭 한 번 더 드세요. 봄이 비나리가 가장 맛있는 시즌이니 꼭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빠 고기 어때요? 1시간 동안 푹 끓인 거야. 기름지네. 할 말이 없네.